일단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저 청중 여러분들은 열혈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구적인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 심포지엄을 이렇게 그 주최를 하고서도 제가 이렇게 좌장을 맡게 된 것은 또 제가 오랫동안 뭐 교육 정책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또 해왔고 또 사실 이 단상에 계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은 그냥 뭐 이름만 듣고 그냥 모신 분들이 아니라 뭐 공부하는 세계에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런 학자분들이고 존경이 학자 세계에서는 나이가 단지 많다고 해서 존경하는 세계가 아니라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그동안 열심히 학구적인 활동을 하신 그러한 분들이고 또 그것은 또 글로 또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모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분 토론을 이제 각 주제에 대해서 하실 텐데요. 먼저 각자 토론자분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토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직교육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신 박수정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교원 전문성 개발 전문가로 현재 교육부 정책연구 교직과목 개편 방안 연구 책임자로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이고 또 교원 양성 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 연구 과제도 이미 수행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정 교수님 토론을 듣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10분 이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예, 저는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75년 출범이었고요. 68년에 이제 출범한 고려대 교육대학원은 이제 교육대학원 중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50주년이 되면 이런 행사 하자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교직교육 또 교과교육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어떤 교사 양성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교직교육 부분을 이제 맡았습니다. 일단 토론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신창호 교수님의 견해 특별한 이견이 없고 이제 교사와 교직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몇 가지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신창호 교수님이 이제 동양 철학의 워낙 권위자시다 보니까 그 동양적 전통에서 교사에 대한 관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교사와 또 교사를 가르치는 학교에 전통적으로 붙여지는 사범에 대한 내용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법전 중에 경제육전이라는 이제 법전이 있는데 경명행수 도덕겸비 가위사범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에 밝고 행실이 바르며 도덕을 겸비한 자는 가히 사범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범대학이라는 말, 또 교사를 기른다라고 할 때 사범교육이라는 말을 이제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교사에게 어떤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여전히 이러한 어떤 동양적 관점, 한국적인 사범관이 유효하면서 거기에 또 미래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들은 또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직교육의 현실은 오늘 잘 알려주셨고 또 자료에 뒤에 그 부록으로 잘 알려주셨는데요. 150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사범대학 기준으로 볼 때
전공과목은 50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단수 전공을 할 경우 전공과목은 약 70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교직과목은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가 이 최소한의 학점, 22학점을 대부분 그대로 이제 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1, 2학점을 추가하는 경우는 교육실습을 좀 더 하거나 뭐 교직과 적성 같은 그런 과목을 또 사범대학 차원에서 특별히 교대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 외에는 거의 22학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직 과목은 뭐 아까 이제 발표회도 있었고 이 토론문에도 있지만 사실은 84년 이래로 거의 구조가 그대로 와 있는데요. 교육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뭐 교육학 개론을 포함해서 10개 정도의 과목, 또 교직 소양이라는 이름으로 뭐 교직 실무, 특수교육 학교 폭력 같은 과목이 필수로 이제 세 과목 이상, 그리고 교육 실습, 봉사와 실습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직 교육이 왜 필요한가, 왜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디펜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저희 학부생들에게 물어보면 시간표에 맞춰서 듣는다. 선택할 경우에 이제 2학점짜리니까 이제 남는 시간표에 끼워서 이렇게 듣고 학교에 따라 수강 전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또 있는 거 그냥 계열성도 무시하고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작은 학교는 그냥 제공하는 대로 또 듣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또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큰 상태에서 교직 과목을 왜 배우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예비 교사들에게 사실은 얼마나 인지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느끼게 했는가는 사실 제 교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약간 또 의문스럽긴 합니다. 다만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연구에서 교직 과목 학점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교사와 대학생 또 교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교직 학점이 적절하다 또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들은 가장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교수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장에 나가서는 이제 다소 이것도 초등과 중등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교과 전문성 또 교과 교사 또 수업의 중요성은 당연한 거고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 교과 교사로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담임도 하고 또 생활지도도 하고 학교에서 동아리도 지도하고 또 행사도 이렇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다양한 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학부모들도 만나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물론 현장에서도 배우는 게 있지만 과거에 배웠던 교육학에서 그 유용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유용하다면 얼마든지 더 배우고 싶은 과목일 텐데 그 현장 유용성 그리고 현장성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직 과목의 앞으로의 방향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1쪽인데요. 교직 교육의 지향을 제가 뭐 어떤 엄밀한 연구 결과보다는 뭐 평소에 생각했던 것, 발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151쪽입니다. 저는 현재의 교직 교육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직 과목에 많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아마 초등, 중등, 또 비교과 교사를 막론하고 모든 교사 양성에 공통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교직 과목을 위해 개선할 지점을 찾는 것은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또 오늘 또 발표를 듣고 보니 교사 양성 체제가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내용도 조금 부족하고 교과 교육, 교과 내용과 이 교육을 또 접목하는 부분도 부족하고 교직학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더 나은 지점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또 교원 양성 체제가 또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자께서는 이렇게 이제 쓰셨습니다.
현재 교직 교육의 과정을 보다 진일보한 양식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 결단과 교직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교직 과정 설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요청되고 교육학과 교과 교육 전공을 비롯한 교직 관련자들의 시대 정신을 고려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부가 그동안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교직 과목 설치 기준에 새로운 지향을 담아 개편하거나 혹은 대학의 자율성을 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또 대학에서는 정해진 것만 한다라고 하기에는 또 전문성과 또 책임감 부분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아까 교사교육 사명서 말씀도 하셨는데 교직교육을 포함하는 교사교육 전반에 대한 목표와 전략,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학과 교과 내용 또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육자들의 협력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유기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뭐 현실적인 이야기 또 규범적인 이야기를 좀 제시하자면 첫 번째 교직 과목은 교사를 위한 교육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직 과목은 교사의 역량과 직무에 기반한 통합적 주제 중심의 과목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임용시험과 연계되어야 된다인데 지금은 이제 연계도 잘 되지 않고 따로 배우고 혹은 배우지 않은 것을 시험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직 과목의 실제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인데요. 교육부에 그런 그 기준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나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과목명과 뭐 교수 용목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냐는 전적으로 교수나 강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은 핵심적인 교직 과목 학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직 이론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교육 심리는 선택해서 배우지 않아도 그것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은 또 배워야 됩니다.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누더기처럼 이런 소양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직 과목이 상당히 그 학습에 좀 문제를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핵심적인 교직 과목 학습, 교육의 기초, 교직 과목의 기초 부분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학습이 된 후에 그다음에 선택적인 교직 과목이나 주제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학교폭력의 이해와 실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강조되는 성교육 관련 부분 또 뭐 시민교육 이런 부분도 과목으로 다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부상이 됩니다. 이런 시대적으로 부상되는 교육 이슈들은 그동안 했던 것처럼 교육 과목 신설의 방식보다는 뭐 세미나라든가 뭐 또 현장에서의 어떤 협력적인 교육의 방식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담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 현장과 연계되고 또 현장 전문가들이 교직 과목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이제 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왜 그러면 강의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가 또 교사들이 또 강의하면 무조건 현장 연계성이 높아지는가 하는 부분도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과 교육청과 학교 이곳들의 그 연계 협력 교육은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대학 안에서는 교사 양성 교육 안에서는 오늘도 이제 교직 과목 또 교과 교육을 따로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교직 과목과 전공 과목 각각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업 지도안을 어느 과목에서 작성해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교직 과목에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교과 교육 시간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다문화 학생 지도를 어디서 담당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역시 전체적인 일반적인 부분과 교과 맥락에서의 어떤 부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뭐 학점을 뭐 몇 수로 하고 뭐 더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하는 전략, 같이 이제 교사를 양성한다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 과목을 포함한 교사 양성 교육 과정, 교사 양성 교육 체제 등 교사 교육의 이슈는 이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사 교육자, 교사 교육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향을 좀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홉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하신 박수정 교수님은 전공이 교육행정이시고요. 발표를 한 신창호 교수님은 전공이 교육철학입니다. 오늘 또 사실 발표 토론하신 분들의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교육학 범위 내에서 교과교육 하시는 분, 다음에 교육가정이 전공이신 분, 교육행정정책, 그다음에 교육철학 하시는 분, 심지어 아까 주제 발표를 하신 우리 조영달 교수님은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두 서범대학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교원 양성 교육에 대한 나름의 접근과 이해가 많은 그 다양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박수정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신창호 교수님 뭐 응답이 아니어도 좋고요. 뭐 박수정 교수님께서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박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 동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뭐 대안을 이렇게 적어서 대학원 과정에서 하자든가 혹은 교육 과목을 어떻게 통합해서 조정하자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막 구체적으로 좀 비판적 논평을 좀 잘 안 해주시고 이제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같이 제 발표를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아홉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굉장히 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홉 가지 제가 지금 꼼꼼히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그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 빗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계속 정책 과제를 맡겨요. 교수님들에게 맡기는데 시행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박 교수님도 그런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교사 자격증을 예를 들어 고려대학의 경우에 교육부 장관의 위임하에 고려대학교 총장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교직 과정에 대한 것도 아주 기본적인 교사 역량을 채울 수 있는 과목들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범주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경쟁력 있게 맡겨야 됩니다. 아까 김병창 교수님 발표한 데도 핀란드도 그렇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그 교사 양성 그 어떤 그 대학이 어디냐 했을 때에 그 미시간 주립대학이었죠.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게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 사범대학, 서울대학 사범대학, 충남대학 사범대학, 이화여대 사범대학 이렇게 있을 때에 각각의 특징을 갖고서 대신에 교사 역량 기르는 것 같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맡고 있는 사범대 학장님을 중심으로 한 교원 양성 기관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위임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듭니다. 계속 예, 그 정도는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청중들께서 전체 이 토론 발표가 끝난 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까 또 해법은 뭘까 이런 부분에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교육 발표에 대한 토론은 이순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순영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구호교육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언어 교과 교육 전문가로 현재 한국 리터러시 학회 총무이사, 교육부 학교도서관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네, 토론 부탁합니다. 예, 저는 최희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우리의 교과 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토론문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 주제 발표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서 특히 중등 교과 교사 양성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발표자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셔서 저희에게 많은 내용을 그리고 해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진심으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그 발표문을 미리 좀 읽고 그리고 이 심포지엄에 그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어쨌든 10년 이상 중등 교원 양성에 관련된 여러 뭐 교육부의 회의라든지 어쨌든 정책 어떤 논쟁의 자리라든지 이런 곳에 참석을 해보았는데 놀랍도록 실제로 중등에서 키우는 이 교과 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교육은 무엇이고 교사는 누구이고 뭐 이런 그 사실에 굉장히 일반적인 논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 그리고 약간의 교직에 관한 논쟁들 하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중등에서 키우는 건 어떻게 보면 교과교사인 거거든요. 국어교사, 역사교사, 과학교사, 체육교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기르고 또 잘 선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항상 맨 뒤에 한 10분 정도 시간에 쫓기면서 가볍게 논의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중등의 교원 양성의 저는 핵심 문제는 교과 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육성하고 또 선발하고 있는가 또 재교육하고 있는가의 문제들인데 그에 대해서 이 심포지엄에서는 정말 그래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주제를 할당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아주 그 주제를 풍성하게 다루어 주시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발표 내용을 사실 그 범주 안에서만 아주 작은 질문을 좀 설정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말씀드리고 맨 끝에 클로징으로 좀 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발표자께서 이 거대한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문제를 좀 추출하고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셨는데 저는 이 접근이 매우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왜 이 지점에서 꼭 시작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은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현황과 관련해서 교사 양성 교육을 위해서 경주되고 있는 노력은 크게 이런 세 가지 정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제 논의가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토론자 입장에서는 왜 노력, 경주되고 있는 노력에서 논의가 출발되었고 특히 이 노력 중에서 두세 번째가 좀 포함되었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 사실은 이 경주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우리 검토 작업은 사실 현황을 이해하고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추출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대안이 되는 어떤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기 위함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중등의 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이 문제점을 추출하는 작업이 좀 다소 조금 뭘까요? 조금 더 뚜렷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원 양성 교육의 실체를 특히 좀 문제적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또렷한 작업이 됐을까에 대해서 아마 이 작업을 지금 다 마치신 발표자께서 더 해안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왜 PCK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PCK는 애초에 좀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교과교사, 교과교육 전공자로서 이 PCK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과 교사 교육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그동안 이게 너무나 좋았던 거죠. 이거 PCK란 말로 이 전문성, 교과 교사 전문성에 모든 것을 다 압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용어는 사실 교육 내용으로서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좋은 교사를, 교과 교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도 좀 많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그런 측면에서 PCK는 이미 좀 많이 지나가고 HLP라든지 다른 개념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그 말씀 좀 같이 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사실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내용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신 조영달 교수님부터 모든 발표자께서 사실은 이 교과교사 육성과 관련해서 뭐가 교육 내용이냐, 뭐가 이 사람들이 또 갖춰야 되는 내용 지식인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조발제에서 내용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참 고심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발표자께서는 교육부 고시 과목이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 교직 과목, 그리고 사실은 뭐 이와 함께 아까 다른 발표자께서는 논의 뭐 일반 교육 내용학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교과 교육학의 교육 내용이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업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구분 설정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가 저는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과 교원 선발의 기본 체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교과 교사를 육성하는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그 3분의 범주 체계를 갖추면 필연적으로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자리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궁극적으로 조금 발달하게 되면은 교과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직이라고 하는 교사 교육적인 측면의 그냥 이분적인 결합이면 교과 교사는 그냥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런 논의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문제점을 여기다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범주 체계에서는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의 내용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죠. 교직도 교육 일반 교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교과 교육학 그 중간에 끼어서 이 두 가지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설정되어서 정체성이 매우 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중등 교과 교사 양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과 교육학자로서 또 교과 교육학의 정체성을 좀 고민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의 문제, 특히 3분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더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자께서는, 발표자께서는 다섯 가지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요점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부족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집중하면 앞으로 우리의 교원 양성, 중등 교과 교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훨씬 좋은 교사들이 잘 양성되리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앞뒤가 좀 바뀐 어떤 항목들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사명감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예비 교사 단계들부터 강조해서 뭐 사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공감을 하고, 또 제가 뭐 미국에서 사실 저는 실제로 예비 교사 양성의 전문 적인 역할이었던 뭐 프랙티컴 슈퍼바이저라든지 이런 일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티칭 필라소피를 처음에 제일 먼저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근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국어 교과 예비 교사들에게 정말 교과 교사로서의 사명서나 어떤 정체성을 가지라고 강조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거 그냥 정체성을 강조한다라고 사명감을 가지라고 예비교사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예비교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의 문제를 더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 얘기가 제 토론문 155쪽의 마지막 이제 엔딩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 세계의 교과교육
그 또 뭐 티처 에듀케이션 하시는 연구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한국에서 교사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너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는 나라다. 교육에 당신네 나라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열렬히 참여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 학생들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일 것이다. 두 번째, 한국에서 교사로 예비교사로 지원하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전 세계의 예비교사들 지원자들 중에서도 최강의 인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타가 공인한 누군가가 따라올 수 없을 수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고의 양질의 인재들을 받아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이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심도 깊게 나눴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정말로 머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더욱 그 이 교원 중등의 교과교사 양성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책무성을 좀 많이 느꼈는데 한편으로 고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고심이 여기 15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과교사 양성에 관련된 이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예비교사 양성, 그 국어교사 양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엄에 오기 직전에도 87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국어 교과 교육론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 반에 87명의 예비 국어과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국어교육과 지원한 매우 훌륭한 인재들이고요. 저희도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매우 열심히 이 학생들의 지원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 부인할 수 없는 문제, 이 양성의 문제는 사실은 길러서 교사를 내보내서 이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양성은 이분들이 나가서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기회의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절대 나갈 수 없는데 육성만 잘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제가 오늘도 87명의 학생들을 지원을 했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 실제 그 재학생 중에 몇 명이나 임용을 붙어서 교직을 진짜 교사로서 교과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 미어집니다. 2018년 바로 직전에 임용 시험 결과로 재학생 중에 저희 그 학생들이 불과 한 명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교직 교사로 나갔습니다. 물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립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처럼 냉혹한 현실에서 중등 교과교사 양성의 문제 그리고 이것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저는 정말 여기 지금 학부학생들도 앉아있고 하지만 조금 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적이고 좀 더 비판적이고 더 현실적인 해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양성 프로그램에만 딱 한정해서 사실 나머지 토론은 진행을 했지만 아마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 양성의 문제는 사실은 제도나 정책 그리고 사실 교사를 선발하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제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토론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학부학생들 있나요? 학부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유일하게 학부학생 대표로 참석한 네, 아까 87명 구호 교육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듣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왔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토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최희창 교수님 뭐 꼭 토론에 대한 응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토론문 전반에 대한 뭐 의견이나 아니면 소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다음부터 제가 발표 안 하고 토론만 한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습니다. 굉장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 이렇게 딱 누군가가 짚으면은 뜨끔하면서
짜증 생기는 거 있죠. 예. 지금 제가 좀 그런데 한 두 번 읽어보셨나 봐요. 한 번 읽어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제가 예, 굉장히 이렇게 안 들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딱 찍으셔가지고 더 있었을 텐데 그냥 매너 있게 오늘 제가 초청받은 손님이라서 네 개만 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뭐 이렇게 만족하는 답이 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진짜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잖아요. 예,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잘 준비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걸 봤더니 결국에는 이거 첫 번째 캐테고리뿐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찾아서 나중에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소스들을 좀 더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지적하시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소스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이해가 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의 필요성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저희 사범대학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전달이 돼서 학생들이 좀 더 책을 잘 가르치고 국어를 잘 가르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두 번째 교육과정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만들 때 상당히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저희 사범대학 교육에 예전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사범대 평가라든가 그리고 사범대들 자체들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들을 즉각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첫 번째 이거 질문에 대한 이렇게 답을 해드린다면 궁색해서 그랬다라는 게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제가 농담이지만 궁색이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좀 넓게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PCK는 선생님도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문과 교과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한테 PCK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과 교과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 그 개념 지도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일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과학 과목에서는 이 PCK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이것을 언더그레드에서든 아니면 그레드에서든 학생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게 되면 학생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교과를 가르칠 때 훨씬 더 학생들한테 교과 내용의 이해를 시키면서 방법적으로 더 잘 가르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말로 연구도 많이 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은 이런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헛된 희망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PCK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가 원래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방법 이 아니고 내용이 고려된 방법으로서 우리가 정말 사범대학이 인사자 대학하고는 뭔가 이렇게 다르게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실제로 교과 내용의 이해를 상중하로 한다면 하와 중 정도는 PCK의 대략적인 수준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히 초보자들이 가르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PCK란 아이디어가 아직도 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을 다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도 계속 뒤에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구분에 대한 그 제 의견은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 의견에 대한 약간의 그 개인적인 소회는 교과 교육학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매우 모호하게 되고
또 그죠? 그리고 이런 구분은 결국에는 교과 내용학과 교육학 중심의 이렇게 구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판단하셔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뭐 개인적 느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커다랗게 교과 교육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3분법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교과 교육학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독립시켜 놨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과의 관계에서도 교과 교육학이 약간 동등한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서 사범대학 내에서 교과 교육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지위라든가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 대학에서 교과 교육학 교수님들을 반드시 모셔야 되는 그런 정당성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그 수혜자거든요. 제가 98년도에 교수 됐을 때 건국대학교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혹시라도 이것보다 좀 심각한 문제점을 더 느끼고 계신다면 선생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몰랐던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이 구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깊게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은 두 개네요. 두 개 선생님, 그죠? 예, 한 개가 아니고 하나는 이 사명서나 전문적 정체성은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죠? 예. 지금 그죠? 예. 그런데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라든가 너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공허한 외침, 아무 이렇게 의미 없는 어떤 그런 표어 같은 느낌이, 제가 예전에 교육 철학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 슬로건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60, 70년대.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현실의 포피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역할뿐이 못하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이상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의 견물생심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린다 달링 하몬드라는 그 학자도 1번에다 그걸 올려놨었잖아요. 예, 특히 저희같이 인문, 사회, 자연, 그리고 서울대는 15개 학과예요. 14개 교과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범대학은 부족 국가다. 부족 국가. 예, 각 부족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모아서 부족 국가가 아니고 시족 국가를 넘어서 부족 국가를 넘어서, 예, 정말로 그런 되려면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생님.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의견에,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성 교육이 교과의 지식 교육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아,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예,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좀 오해하셨는데, 전 절대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teaching moral이라는 거는 teaching content moral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와중에 도덕 교육이 이렇게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품성과 습관과 자제를 기르는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어프로치 하듯이 도덕적인 내용, 교과 이걸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내용으로 전달시켜서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습득하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보다도, 그래서 두 번째 작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이 똑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 못하도록 하신 그 잘못에 대해서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 너무 거대 질문이라서
제가 좀 같이 있다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누시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제가 좀 아까 결심했어요. 제가 1학기 때는 이름을 수정이라고 하고 최수정, 2학기 때는 이름을 최순영이라고 해서 저도 선생님처럼 말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상당히 수준 높은 토론과 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최희창 교수님, 제가 아는 체육과 교수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뭐 수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쓰신 글이나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아까 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와닿기도 하고 잘 와닿지도 않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요 부분도 오늘 두 분이 서로 말씀을 주고 나누신 그런 부분들도 우리 플로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질문으로 들어오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학생 대표로 참석한 학부학생은 이따가 반드시 궁금한 거 가장 궁금한 거 한 가지 잘 정리해서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대학원 수준 교육 발표에 대한 토론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황규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이화여대에서 교육대학원장도 역임하셨고 입학처장도 하셨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 교육가정학회 회장을 얼마 전에 역임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대학원 수준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황규호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교육 과정 쪽이고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이라는 문제를 이제 간혹 그 뭐 주제로 해서 연구를 좀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토론을 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병찬 교수님 발표는 이제 뭐 김병찬 교수님은 이제 이쪽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외국 사례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좋은 그 자료들 또 연구 결과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대학원 수준의 어떤 그 교원 양성 교육이라는 그 주제 상당히 뭐 뜨거운 감자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꽤 오래된 주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도 이제 한 2000년 뭐 1999년인가 이때 이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왜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교육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원 교육의 문제점, 교원 양성 교육의 문제점이 이 대학원 수준의 교원 교육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직과목 이러다 보니까 저마다 모자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4년으로는 안 되겠구나, 6년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지금 이제 김명찬 교수님께서도 한 6가지 발표를 해주셨어요. 뭐 질 향상, 전문성 강화, 내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뭐 자원 확보 등등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쓰지 않으신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법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가면서 양성 인원을 줄였듯이 교육전문대학원이라는 체제로 가면서 지금 과잉 양성되고 있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한꺼번에 조정을 해서 몇 개 대학에만 그 양성권을 주자. 그러려면 이제 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 깔려 있는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논의는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교원 교육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성 교육 과정의 문제도 있고 임용 시험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을 때 과연 교원 그 대학원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풀 수 있는 문제점들, 교원 양성 교육의 문제점이 우선순위에서 정말 얼마나 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 다른 거 더 시급한 문제 놔두고 좀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큰 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대학원 그 선발할 때 뭐 큰 전쟁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할 텐데 과연 지금 그런 것이 시급한가? 이 문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판단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교원의 소위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교육 프로그램, 특히 교육 과정이죠. 체제도 문제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체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 또는 뭐 임용 시험 제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는 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면서 그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수준에서 이 양성 체제, 지금 이 말하자면 기관의 어떤 재구조화죠. 이런 것들은 좀 논의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왠고하니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체제의 개편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양성 기능을 어느 순간에 포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상처, 갈등에 의한 상처에 비해서 정말 실제로 얻는 효과가 있을까? 여기도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제 오히려 아까 그 김병찬 교수님 거기에 이제 사례로 잠깐 소개된 걸로 보면은 오히려 분명 이제 교육대학원에서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교육인 거 맞습니다. 근데 뭐 의도하신 것인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보면은 썩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는 아닌 그러니까 교수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학부 교육의 반복에 그래서 알아서 살아가야 하다가 자격증 하나 딱 나오고 얻어서 나왔다. 6년 제로 갔다고 해서 이게 뭐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간 연장 같은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양성돼서 배출되는 교사들을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상에 맞추어서 길러낼 것인가 이거를 일차적으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병찬 교수님도 여러 외국 사례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다른 맥락 속에서 좀 보면서 양성 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할 만한 것을 한 몇 가지를 지금 158쪽 중간쯤에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직전 교육과 연수 교육을 좀 연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수한 교사를 직전 교육 단계, 그러니까 교사 우리 사범대학 졸업하면서 완전히 100% 완전한 교사 만들겠다는 꿈을 깨자 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 사례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뭐 교직 단체라든가 또는 뭐 양성 기관의 학생들도 많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초임 교원을 위한 소위 수습 교사 제도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습에 우리가 실습 기간 짧다고 해서 뭐 그것을 지금 4주를 6주 만들고 한 달 만들고 한 학기 만들 수 있겠는가? 다 임용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실습 학교가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수습 기간을 제도를 두는 게 더 현실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아까 뭐 여러 발표에서 들었습니다만 소위 교사 학습 공동체로서의 어떤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그 같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좀 키워주는데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전문대학원 체제라든가 장은 어쨌든 대학원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외국 사례들도 보면서 국내 사례 아까 이제 지금 법학 전문대학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들 의학 전문대학원 6년제 갔다 지금 도로 뭐 전문대학원 체제 갔다가 다시 지금 학부부터 뽑는 걸로 돌아왔고요. 그 왜 그랬을까? 한국 상황이 뭔가 작용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또 약대도 뭐 2+4 체
체제로 갔다가 지금 이제 6년제로도 뭐 병행 가능한 걸로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 양성 교육의 어떤 그 가능한 모습들을 추측하는 데 하나 좀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교원 양성 교육의 과제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자유롭게 이 뭐 전문대학원 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묘수가 없다면은 그냥 지금 있는 체제를 가면서 좀 자연적으로 어떻게 소멸되도록 하는 방법이 결국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지금 단계에선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지금 교육부가 손을 대겠다는 발표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교육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뭐 이런 이제 약간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교원 양성 교육 체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잘못 손대면은 정말 또 이상한 또 제도로 바꿔올까 봐 또 걱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대책이라는 게 학교폭력이 막 심하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하나 던져놓고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 뭐 안전교육 하니까 이제 뭐 심폐소생술 다 시키고, 뭐 적인성이 문제입니다. 그래? 시험 보면 되잖아. 두 번씩 봐라. 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개선안이 나온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교육부를 너무 들여다보고 기다리고 쳐다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오히려 양성 기관들이 뭐 여기 이제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우리 스스로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여기에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관여를 좀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교원 양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교육과정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뭘 바꿔보려고 그러면 양성 체제 때문에 못 바꾸겠다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부차적인 것인지가 좀 고민이 해야 되는데, 이 양성 기관이 우리는 절대로 못 바꿔, 교육과정 거기가 너희가 맞춰, 미래 교육과정 뭐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방향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교원 양성 기관들이 좀 스스로 좀 방법을 찾는, 요즘 이제 뭐 제4의 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혁신의 방향으로서 그 뭐 4의 길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결국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마 세미나도 오늘 이 모임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고려대학교 사범대학도 그렇고 교육대학원도 그렇고요. 분명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그런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노력들을 통해서 대학들이 좀 주도해서 뭘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이 교원 양성만이 아니라 이 대학의 존재가 너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유명무실해지고 인비저블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기만 너무 믿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좀 자구책을 찾으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자로 교육부 교원 양성 과장을 부르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부른 이유가 이렇게 마음대로 말씀하시라고. 그렇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분명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고, 또 뭐 글을 통해서 학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전달이 될 것으로, 또 우리 박수정 교수님 현재 연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연구에 많이 포함이 되고 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병찬 교수님. 예. 예, 그 황교 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좀 차분히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지금 줬습니다. 교수님 코멘트와 말씀들이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 날뛰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차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뭐 제가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 코멘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그 제기된 문제 의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세 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대학원 양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예 물론 여기도 정리했고 그다음에 또 황교 교수님도 보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맥락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 현장 교사나 혹은 여러 연구 결과들 보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교원 양성 교육 기관 그리고 거기서 받은 교육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연구에서 똑같고 지금 연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다. 이건 뭐 변화가 필요한 정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그 교원 양성 교육 기관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보편성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원 양성 교육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 어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당히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 중심의 교원 양성 교육으로 어떤 그 가야 되는 그런 정당성은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번째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큰 전쟁을 또 치러야 되나 이 상체에 비해서 실익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수님 대안은 뭐냐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축을 핵심에 놓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선해서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교원의 질 향상, 이 전문성을 도달하는 방식 그러면서 양성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몇 년 전에도 했고 지난 정부에서도 했고 지금도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목 몇 과목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양질의 교원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어떤 뭐랄까 이 어떤 소진된 상태 이제 더 이상인데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을 담을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그릇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더 크게 들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과연 어느 게 더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어가면서 그릇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그릇을 새로 만들고 그 새로운 그릇에 맞는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조금은 이게 좀 급진적이고 과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실제 상황 자체가 이제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여기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해관계 또 이제 상처 전쟁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사실 우리 중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학부교직 이렇게 지금 3세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담당하는 주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범대학의 교수, 그다음에 교육학과의 교수님들이 사범대학도 맞고 교육대학원도 맞고 학부교직도 맞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 다르다면 밥그릇 싸움이 되니까 이것을 서로 지키려고 해서 치열한 싸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범대학 교수님들이 다 맞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 조정을 좀 해서 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기존의 인력들이 뭐 잘라내거나 뭐 이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집중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이 이제 조심스러운 어떤 희망 이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로 아주 이것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법학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뭐 의학전문대학원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저는 맥락은 분명히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원들하고 이 만약에 대학원 중심의 교원 양성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이 다루는 컨텐츠 자체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진로나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맥락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전문대학원도 좀 소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발표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황교 교수님 그 말씀은 제가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좀 잘 조화시키는 방향. 그다음에 그걸 찾는 거가 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동의를 하는 점도 있지만 또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황교 교수님 얘기를 듣고 싶지만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좀 더 나누시기로 하고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우리 참석하신 이 청중들로부터. 또 들어야 될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론자와 발표자 간의 이런 대화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고요.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계시고요. 대학원생, 학부생 이렇게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뭐 지금 한 10분 정도 예정된 시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학부 학생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 그다음에 우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 적어도 한 세 분 정도는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에 대한 전체적인 소견도 좋고요. 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의문의 제기도 좋고요. 이런 점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또 여기 현장에 또 계신 또 이 교사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고 해서 한번 네 분이나 세 분 정도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명을 하기 전에 먼저 자진해서 난 정말 이거 궁금해서 이거 질문을 안 하면은 오늘 밥이 안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먼저 있으시면. 네, 네, 우리 대학원생 일반 대학원 학생 대표로 선혜경 학생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고려대학교 사범대 역사교육과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아까 이제 막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뭔가 뜨끔뜨끔 제 얘기를 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생
이제 실습을 나갔다가 선생님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교육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좀 그런 생각하에 이제 졸업 후에 다양한 좀 길에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다가 뭐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방황도 하다가 지금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일반대학원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전공에서 신 교수님 밑에서 지금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말씀해 주셨는데 선애경이고요. 그래서 좀 질문 그리고 또 제 의견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역사교육과 여기 역사교육과 교수님도 계신데 이제 학부에 다녔을 때에 10년 벌써 전인데요. 그때 했던 고민이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또 아직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그때의 고민들 이 제 역사교육과인데 그런 교과 내용학과 교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불균형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좀 여전하구나라는 점에서 약간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제가 10년 전에 했던 고민인데 그런 임용고사를 위한 그런 양성교육과 정말 교사를 만들기 위한 양성교육은 굉장히 다른데 그 갭이 굉장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과 또 그 어느 쪽 그 두 개 어느 쪽 하나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들어보니 그러한 이제 고민들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지금 이런 교사의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또 지금 요즘은 그 교육 현장에 나가서 그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적응을 하기 위한 또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임용이 드디어 됐는데 정말 성격이 너무 좋은 친구인데 임용 1년 만에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너무 그런 이제 좀 힘든 점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겪는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예비 교사들이 또 교육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또 교육을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교원 양성 교육 기관에서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 겸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자들이 하시는 것보다 박수정 교수님이 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유례가 없는데 토론자에게 이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정책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뭐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선 공감의 한마디를 드리고 다른 분께 마이크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학부 전공 역사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생 실습 나가서 교사가 아니다 생각을 했고 참 신기하다. 많은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나가서 교사가 더 되고 싶어요 하고 오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육학과에 와서 공부를 했지만 또 학교를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꾸로 교사를 했었고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교 교수님 오늘 토론자이면 또 마이크가 가네 이렇게. 참 뭐 뾰족한 대답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용 시험과 교사 교육의 관계와 수능 시험과 창의성 교육의 관계 이제 정확하게 패러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늘 그런 그 뭐 임용 이 제도의 개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정말 거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뽑아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데모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공부한 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빨갛고 파랗고 그냥 새빨갛게 칠해놨어요. 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냐, 우리가 지금 교원 교육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참담함을 좀 느꼈습니다. 이제 뭐 수능 준비하는
그 아마 학생들 보면 똑같은 그 아픔을 느끼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뭐 당장 답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걸 못한 거는 이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거기에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제 현장 적응 능력도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가 교직 과목을 통해서 해야 되냐 뭐 등등 이런 걸 싸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 양성 기관들의 어떤 학습 공동체가 정말 아까 그 맥락에서 이게 교육부의 정책만 거기다가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몇 가지는 정말 이제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정말 10년 전 아까 심지어 이 대학원 양성교육은 20년 됐고요. 20년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지금 조금 바꾸면 지금 논문 써도 전혀 맥락에 틀리지가 않아요. 뭘 했냔 말이죠. 양성기관들이. 이게 교육부도 우리가 이제 야단을 치지만은 양성기관들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의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떤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학교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양성 기관들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교육학 하는 사람들하고 교과 교육하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많이 우리가 정말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아까 그 저 최희창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나요? 부족사회, 시족사회. 아, 이거가 아마 우리의 만일 실태일 것 같고요. 그것이 이게 교내에서도 이렇고 기관들끼리도 그동안 너무 평가 때문에 경쟁만 했지. 이 평가 제도에 의한 그 어카운터빌리티 이건 하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작용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양성 기관들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교류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분명 신현석 선생님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학장님이시고 교육대학원장님이시고 또 학회장도 교원 양성 그 교원 교육학교 학회장도 역임하셨고 그 역할을 아마 이제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뭐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생님 힘써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상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습 공동체가 그냥 우리 학교의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뭐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몸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교육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그 협력과 또 때로는 투쟁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이 교육 공동체의 어떤 대척점에 교육부를 놓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도 같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거시적이고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여기 계신 단상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로 듣기로 했던 학부 학생. 예. 아, 네, 저는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학생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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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학부생 네, 발표가 이미 점 찍어져 있어서 네, 약간 걱정 반. 네, 약간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약간 교육학에서 뭔가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직을 좀 더 역량 강화를 해야겠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게 교육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교육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약간 교육 안에 교육이라는 그릇 안에 담을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물이 있으면 그릇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교육의 약간 로컬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교과 교육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결국 제가 그 약간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즘 신기술이 많이 교육과 관련돼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네, 양성 부분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걸 양성 교육 과정을 가르쳐야 될까?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좀 교육 그 이제 에듀테크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평가 부분이나 그런 머테리얼 제공 같은 부분은 점점 자동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영국이나 인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런 교육 기업에서는 이미 상당수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중에 일선 수업에서 교사들이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일선 수업에서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평가나 이런 거를 다 자동화된 그런 어떤 디바이스나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과연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제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학부 시절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교육대학원이 있게 된다면 사범대학의 목표를 조금 더 완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이런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교사가 될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용고사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교육대학원 내지는 그런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교육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확립이 된다면, 이제 좀 사범대학에서 HRD나 그런 인사부문 쪽이나 이런 앞으로 향후 점점 정보가 많아지는 세상에 도달했을 때 이런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영향을 가르칠 수 있는 사범대학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아주 의미 심장한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최희찬 교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김병찬 교수님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선생님? 신기술. 마이크 신기술. 네, 네 이제 이게 선생님. 감이 좋네요. 선생님, 이게 기존의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커버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죠? 여러 가지 그 형태로 꼭 교과가 아니더라도 학과에 있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교재연금의 지도법이라든가 또 어떤 곳에서는 교육공학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내용이 적절한 과목들에서 또 다른 과목들에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테크닉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고 탐방하고 그런 와중에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더라도 충실하게 기존의 프레임워크에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많은 젊은 남자 학생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생실 나가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기존의 그 담임 선생님들한테 칭찬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쪽 측면이 좀 더 기존보다는 부각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자질을 갖추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수업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는 있겠죠. 예, 네, 선생님. 예, 두 번째 질문 김병장 교수님. 그 학부학생으로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육과인 거죠? 예, 아주 건장하게 생기셨는데 예? 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도 이야기했고 또 교수님도 이야기했듯이 사범대학 학생인데 사범대학 교사 대기에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사범대학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될 가능성이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 이런 현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전공으로 들어가든지 그 전공에 전심전력해도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인정받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범대학 학생들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직으로 갈까? 다른 길을 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만들어준 국가, 대학 저는 이게 진짜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에서도 뭐 HRD나 뭐 인사행정이나 뭐 큐레이션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른 분야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저기 진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들 같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저기 뭐야 근데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나 구조 속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더 그러니까 개설하거나 증가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범대학 학점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럼 또 다른 과목이 또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고 하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에도 다른 사범대학에서 이미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중심을 제가 발표를 해서 저는 이제 이 기조 속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구조 사범대학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이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지역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범대학에 들어왔을 때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물론 지금도 이제 복수전공 체제를 주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그걸 활성화시켜서 교직으로 갈 학생과 다른 길로 갈 학생들을 좀 구분을 해서 다른 길로 갈 학생도 좀 적극적으로 그 진로로 찾아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학 내에서의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방법 말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현재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좀 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어떤 학생이든지 자기가 가는 길로 교직으로 들어왔으면 그 길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구조에 괜찮은 대안은 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교직에 뜨시는 학생들이 이 대학원 중심 과정에 들어와서 배우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찬숙 교장 선생님, 예, 현장의 관점에서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제기나 길지 않게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길게 말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 수주고등학교 교장 오찬숙이고요. 지금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는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환경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또 교장 선생님 되면은 이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말씀 드리니까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습생을 봤잖아요. 저도 교생 실습하고 나갔는데 교생이 오면은 사실 선생님들은 그냥도 바쁘기 때문에 교생 선생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교생 선생님 그냥 혼자 있다 가는 거예요. 만족도가 정말 떨어지겠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업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따로 그것만 트레이닝하는 곳이 있다고 하고 또 부속학교에서 그 실습을 한다 하니까 그거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실습학교 학생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실습만 받아야 되니까요.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교사 출신의 어떤 그 교수님이 그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면 참 좋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어떤 기관에서 양성 기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코스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아까 정말 우수하다 했잖아요.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이 몇백 대 일을 뚫고 들어왔는데 일을 못해요.
현장에서는 한 3년이 지나야지나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양성기관에서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부터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대로 된 어떤 것을 학생 지도를 하려면은 3년이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습교사제를 주는 것도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우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학생들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니까 좀 괜찮은데 중학교는 아이들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봤더니 심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교육심리. 저는 석사가 교육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교육심리학을 배웠는데 배우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은 교육심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가 너무 바뀌니까 심리학에 대한 거는 좀 필수나 이렇게 뭐 이렇게 꼭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훨씬 더 현장 나와서 적응하기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꼭 양성기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규 교사가 되면은 연수를 시키거든요. 교육청에서 연수시키는데 너무 적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생님으로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뽑은 기관에서도 현직 연수를 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안 치셨는데. 네,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뭐 발표자 토론자 분들 뭐 특별히 의견 없으시죠? 네.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 우리 여기 교수님들 가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30분 되면 여기 우리 실으러 오는 차량이 지금 도착을 해서 교수님들 가운데 간단하게 뭐 코멘트도 좋고요. 예, 질문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우리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오래 하셨고 또 부총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뭐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리 그 강인수 교수님 뭐 전체적으로 뭐 코멘트 뭐 간략하게 너무 길지 않게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제 기념식에 못 와서 미안해서 오늘 왔습니다. 신현석 원장님을 응원하러 왔는데 앞에 앉아서 응원도 못했습니다. 뭐 아까 여러 발표자 토론자들 선생님들이 걱정이 이런 주제를 우리가 오래 해왔지 않느냐 근데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교육행정학회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또 했던 연구들하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또 말씀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니까 계속 연구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해묵은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좋은 발표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생각은 황기호 교수님께서 많이 해왔다느냐 교육부가 마음대로도 하고 끌려가 보기도 하고 뭐 저항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원 양성기관에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 혁신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오늘 좀 다 같이 유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양성기관을 늘린다고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느냐 또 질이 좋아지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문제 할 때 우리가 6년 학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첫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2년 더 한다고 2년 더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경험으로 과거의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소위 수습교사제, 전임강사 제도를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이었죠. 그런데 보수를 똑같이 주고 딱지만 전임강사라고만 붙여줘가지고
그 딱지 떨어지는 걸 갖다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1년을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담임하고 뭘하고 똑같이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되게 창피스러워 하더라고요. 전임 강사라는 그 딱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수습교사 제도라는 걸 교원 양성 쪽에서 우리 쪽에서 한다면은 수습이니까 과거에 주던 초임에 3분의 2만 주자 이걸 정부가 또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고민 중에 그래서 그런 것 안 뺏기고 그런 것 안 뺏기고 요새는 뭐 채용형 무슨 인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뺏기고 질을 위한 수습교사제 그런 걸 가다다가 연구를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뭐 그런 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육대학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도 여기서 했고 교직 경력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열띤 발표와 토론 그다음에 청중으로부터의 다양한 의견과 코멘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원 양성 교육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성 교육의 내부적인 문제들 교직 교육과 교과 교육 간의 간극이라든지 각과 교육에서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의 간극이라든지 사범교육과 일반 교육 간의 여러 그 쟁점들 이런 것들 이외에 오늘 좀 더 우리가 이 교원 양성 교육과 관련된 좀 거시적이면서도 교원 양성 교육 시스템을 둘러싼 이 구조와 그 다음에 제도상의 문제 이것을 현실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철학과 이 정책 간의 간극 그다음에 미래와 현재 간의 간극, 그다음에 이제 대학 양성 교육과 현장 교육과의 연계 부분, 그다음에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계속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더 어려운 것은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만큼 이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여러 다양한 의사들, 의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찰적이고 또 반성적인 이런 말들이 그냥 미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시연될 수 있는 이런 중간 과정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또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교원 양성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여기 플로어에 계신 여러 학문 후속 세대 그리고 교수님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신 분들에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교원 양성 교육의 미래를 기약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